안녕하세요, 엔지니어 여러분.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러 왔습니다. 지금 현재 흔히 유명한 호캉스라는 걸 즐겨보러 왔습니다. 처음으로 이렇게 막 개인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. 네, 되게 오, 방 되게 좋네요. 와, 오늘 되게 네, 뭔가 살짝 자리 잡는 게 티가 많이 나죠? 네, 오랜만에 좀 분위기 내고 싶어서 혼자만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입고 왔습니다. 침대도 있고 오늘 대충 이런 것들을 하러 가져왔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팬레터 많이 챙겨왔고요. 원래 이런 데에서 여유 있게 보는 것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오늘 뭐 작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이런 시간대에 뭔가 여유롭게 하려고 노트북도 샀어요. 되게 귀엽지 않나요? 예전에 그 카카오 샵에서 샀었는데 되게 지금도 잘 이용 중입니다.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예요. 그리고 아직 제가 이걸 제대로 읽어볼 시간이 없었더라고요. 지금 엄청 옛날 거긴 한데 저 예전에 찍었었던 데이지드 최신호를 가져오려고 했다가 최신호가 집에서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직 제대로 읽어볼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이거부터 읽어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뭐 그 뒤로는 뭐 그렇지. 네, 뭐 음악 들으려고 헤드폰 들고 왔고 아 맞다, 이것도 자랑 한번 해보려 합니다. 얼마 전에 향수 새로 샀거든요. 제가 쓴 향수가 참 많은데 요즘은 이게 죄입니다. 엔로그.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남산뷰입니다. 남산타워뷰. 와, 좀 이따가 저한테 산책도 한번 나가고 그래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요? 이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. 근데 뭔가 이런 데서 하면 좀 영감도 잘 받고 그러지 않을까요? 엔로그. 밥을 시켰습니다. 제가 함박스테이크 되게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일단 밥 두 공기는 필수입니다. 그리고 저는 항상 웬만하면 파인애플 추가해서 먹어요. 파인애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김동입니다. 여보세요? 저 지금 향수 방금 다 만들었어요. 이렇게 제 향수를 만들었습니다. 케이스 이쁘다. 그쵸?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. 여기도 테라스가 있거든요. 진짜 대박이에요. 와, 뭐야, 나랑 바깥 풍경은 비슷하네. 남산타워 보인다고. 남산타워 어디냐? 여기서 안 보이네. 그래, 잘 놀고. 네, 형도 잘 놀아요. 아, 좀 이따 보자잉. 예스. 얘도 다 잘 놀고 있구만. 엔로그. 자, 이제 밥 먹었으니 다시 제 그리고
여보세요? 뭐해? 여보세요? 뭐해? 나 지금 한강 왔어. 한강 왔다고? 예, 오. 낚시하러 한강 갔지. 낚시하러 갔다고? 아니 진짜? 그냥 바람 쐬러. 아 호텔 구경 좀 시켜줘봐. 근데 한.. 예 남산타워 뷰. 예. 오 나중에 한번 같이 보자. 어 라면 먹어야지 한강 가면. 예. 밤에 낚시도 좀 하고. 오케이. 잘 놀고. 예 봐. 예. 다들 잘 놀고 있구만. 엔로그. 엔로그. 슬슬 나가서 카페에서 잠깐 시간 보내다가 다시 이제 애들 만나러 가볼 생각입니다. 향수 좀 뿌리고. 호텔 나왔고요. 지금 잠시 카페 왔습니다. 이런 여유 오랜만인 거. 너무 오랜만이네. 밀크티 시켰습니다. 개인적으로 카페 오면은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시다 보니까 좀 홍차라든지 아니면은 밀크티 같은 걸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차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밀크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제가 보통 평소에는 엄청 살짝 활발하고 뭔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많이 보이지만 좀 편안하고 좀 여유있게 좀 시간을 보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. 평상시에 저도 이제 요즘 많이 바빴다 보니까 뭐 이런 시간을 가질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조금씩 저의 일상도 다시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활동할 때는 또 활동하는 대로 바쁘게 보내고 이렇게 또 쉴 때는 또 쉬면서 다음 활동에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엔로그. 이런 느낌의 도로를 걷고 있어요. 이제 저희가 또 7명에서 계속 다 같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시간이 생각보다 그냥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만큼 또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꽤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다 같이 와도 이런데 재밌을 것 같네요. 아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.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아마 이제 연습을 다시 하러 가야 될 시간인데 오늘 하루 되게 뭔가 재밌게 잘 논 것 같고 그만큼 다음 활동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 일상 브이로그 마치겠습니다.
마치겠습니다.